실제적인 사역을 할 때 육체성도 단체들과의 많은 공격이 있고요. 그 안에서 또 일어나서 많은 사역의 모습이 있는데요. 이거는 정명복 선교사님, 전 폴란드 국방 무관이시고요. 육부 대령으로 예편하셨고 또 지금 대전의 해천대학의 교수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교회 전문 선교사로 파송 받으셔서 참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고 최근에 귀임을 하셨습니다. 나오셔서 타문화권 사역을 위한 국제매너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촬영을 위한 거고요. 마이크를 쓰셔야 돼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숙달이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사실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 오늘 아침에 제가 들어오면서 이 십자가의 모양을 한 성경 구절을 써놓은 걸 봤습니다. 거기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들어오시면서 다들 보신 분들도 있고 여기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기야 십자가가 있구나 누가 글을 써놨구나 라고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아 오늘 여기서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겠구나.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대로만 하면은 이미 모든 예절이라든지 에티켓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예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다 말씀을 하신 사항들인데 오늘 구차하게 제가 여기서 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저는 그 부분 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분을 좀 더 구체적인 면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앞으로 사역지에 나가셔서 활동을 하실 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제목이 타 문화권에서의 국제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경험했던 것은 유럽에서 97년부터 작년까지 약 10여 년에 걸쳐서 근무를 하면서 실제 느꼈던 사항들과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주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유럽에 국한된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 망라할 수 있는 그런 국제 예절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밝혀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먼저 시작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선교에 현장에 가서 이제 일을 하시게 되면은 최근에 벌어진 아마 버지니아 공대의 사건을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그게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보셔야지 됩니다. 사실 예.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각 타지에 가면은 타문화권 속에서 선교사님들은 선교의 소명을 받았으니까 그야말로 사명감과 소명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임해서 정말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부모님의 의지에 따라서 가 있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우리가 과연 나의 마음과 똑같이 내 자녀들도 그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이번 주간에 그 사건을 보면서 또 오늘 강의가 있어서 그 말씀 미리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현지에 나가면은 어차피 우리는 국적이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또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그곳에 나가면은 먼저 전혀 새로운 우선 유럽 쪽으로 가면은 우선 페이스가 틀립니다. 얼굴 모습이 틀리고 코가 크고 키가 크고 눈 색깔이 틀린 우리와 다른 모습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상한 여러 가지 점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문화권 속에서 우리가 왜 갔느냐 하는 것을 바로 시작을 하려면 많은 부딪힘에 우리가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먼저 타 문화권 속에 들어갔을 때는 타 문화를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왜 여기는 이렇지?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행동하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으로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시작할 때 어떤 동화기간 내지는 어떤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정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힘들게 그렇게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가게 되면은 우선 그 사람들의 문화를 제가 생각할 때는 존중을 해야 되고 또 인정을 해야만이 쉽게 그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 같은 이제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침을 먹기 위해서 산책을 하면서 내려오면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다른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전혀 반응이 없이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인사를 하나 하고 그냥 멈도 그냥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복도에 가면서도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고 서로 인사를 하면 참 좋은데 그러면 나한테 하나 옆에 둘러봅니다. 저 사람도 옆에 다른 사람한테 자기한테 했는데 이제 해외에 나가면 그런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사실 아무도 알지도 못하는데 보면은 그냥 헬로, 하이, 하와이 뭐 이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대답을 할 줄을 알아야지 됩니다. 우선. 그래서 그런 모습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것이 바로 타 문화권에 우리가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제가 부여한 시간이 한 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양을 넣고 제가 간단하게 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이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의전이라는 것이 오늘 의전과 예전을 할 때 의전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의전이라는 것은 국가 간의 공식적인 대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가게 되면은 어차피 우리나라의 상징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선교사님들 나갔다고 해가지고 꼭 선교적인 목적만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폴란드에 있으면서 인터내셔널 처치를 현지 교회를 섬기는 미국 선교사님이 섬기는 그 교회에 나가면서 약간의 협력 선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한국에 대해서. 그럴 때 나는 한국에 대해서 뭐 잘 모르고 오직 예수님만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알고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국가를 상징하는 것에선 뭐가 있어요? 그건 국기가 있죠. 국화가 있고 국가가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나라 문장과 국세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가 대략 이렇게 있습니다.
국기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태극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는 애국가, 국화는 무궁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국기라는 것에 대해서 하게 되면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나가시는 분들이 조그만한 가정에서 걸어놓을 수 있는 국기나 이런 거를 하나 준비해서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다가 우리나라 국기와 폴란드 국기를 같이 이렇게 걸어 놓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집을 방문하는 모든 그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를 간접적으로 소개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려 그러면은 두 개 나라 그 나라 국기와 우리나라 국기를 걸어야 되는데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를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교차해서 걸는데 앞에서 봐서 우리나라 국기가 왼쪽으로 올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국기봉이 그 국기대가 앞쪽으로 나오고 우리나라 국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의식, 예의전에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거는 나중에 인터넷을 찾으시면은 정확하게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 문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각 어느 나라를 가든지 대부분 대사관이 다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는데 대사관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문을 열기 대사관 출입문 왼쪽에 보면은 무궁화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대사관이라고 써 있고 거기에 아주 아름다운 무궁화 문양을 한 그런 것을 우리는 나라 문장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최소한도 우리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이 정도만이라도 알고 가시면은 여러 가지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좀 더 자세한 사항들은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우리나라에 대한 상징적인 걸 찾아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이제 가야자랑 주제인 에티켓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에티켓이라 하는 그런 말은 프랑스에서 나왔습니다. 프랑스에서 이제 잔디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우리가 이런 간판을 달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문서로 써놓은 그런 글씨가 있었습니다. 그게 곧 에티켓의 원조가 되겠는데 그러니까 에티켓이라는 것은 절제하는 모습이 시작되는 겁니다. 출입을 하지 마라 라는 것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제 변화되면서 이제 에티켓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에티켓의 기본 개념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힘든 우선 남에게 호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데 기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세 가지의 기초를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정말 남에게 호감을 어떻게 하면 줄 것인지 또 폐를 끼치지 않을 것인지 남을 존중할 것인지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생활을 한다면 어느 문화권에 어디에 가서도 사실 에티켓은 이미 다 지켜질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에 이제 문화적인 거니까 외국인들은 조만한 일이 있어도 땡스라는 아주 땡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감사하는 말을 우리도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것 이상으로 모든 일에 별로 감사하지도 않은데도 그냥 감사하다고 땡큐라는 말을 많이 쓰고 또 싫은 것도 그냥 싫다고 안 하고 앞에 노자만 붙여서 노 땡큐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땡큐라는 그런 말이 생활 습성 속에 숨어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권에 가시면은 여러분들도 똑같이 땡큐와 노 땡큐를 아주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이제 여기서부터 한국에서부터 준비를 하시고 그게 하루아침에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금방 외국인 만나서 이렇게 하는데 뭐한테 땡큐, 노 땡큐가 금방 잘 안 나오죠. 그래서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외국에 나간다는 사실 또 제일 중요한 게 유럽 쪽에서는 레이디 퍼스트가 엄청나게 강조되고 실제 생활 습성 속에 생활화되어 있는 그런 거 있습니다. 그 레이디 퍼스트가 어떻게 나왔나 하고 제가 이렇게 알아보고 문헌을 보니까 이거는 뭐 정설은 아닙니다. 정설은 아닌데 우리 성경 속에서도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구약시대에 셈을 할 때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남자의 숫자만 세고 출애굽할 때도 보면 여자의 숫자는 세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쟁에 나가서 남자들은 수도 없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자 여자 비율을 비슷하게 해주셨을 건데 남자가 전쟁에 가서 많이 죽으니까 자연적으로 여자분들이 많이 남아있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레이디 퍼스트를 하는 게 위험한 쪽에 여자를 뭐 태웠었습니다. 예, 레이디 퍼스트. 왜냐하면 남자가 죽으면 안 되니까. 아마 전혀 새로운. 예. 그렇게 해서 죽으면 여자가 먼저 죽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이게 분명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그게 좋은 면으로 이제 바뀌어서 레이디를 퍼스트를 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먼저 대우를 해주는 그런 걸로 지금 바뀌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보면 시작은 전혀 다르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그게 좋은 의미로 바뀌는 것들도 우리 문화 속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래서 방을 출입한다든지 계단을 오르고 내려간다든지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길거리에서 이런 거는 우리가 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서양 속담에는 어떤 말까지 있냐면 왼편에서 남자 왼편에서 걸어가고 있는 숙녀는 숙녀가 아니라는 말까지 있어요. 그만큼 예, 그 위치라든지 그래서 이제 외국에 가가지고 이제 현지인들하고 이렇게 뭐를 할 때 그런 거를 잘 배려를 해주면서 선교 현장에서 했을 때 좋은 호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화에 동떨어진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하고 호감 갖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문화 어느 문화권에 가든 개교권에 가든 어느 불교 문화권에 가든 어디에 각자 가실 텐데 가시게 되면은 그 나라에서는 생활 풍습과 문화가 어떤가 하는 걸 빨리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가시기 전에 파악이 다 돼서 가야 됩니다. 가서 파악을 하는 걸 듣고 가시기 전에 다 파악을 해서 가서 보면은 그래도 또 틀립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책자들이 참 잘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건 제가 이제 폴란드에서 약 10여 년 이렇게 있다가 와서 한국에서 어떤 책자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를 해서 볼 때 너무나 틀린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고 참 이렇게 많이 틀리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절대로 다 믿으시면 안 되고 현지에 가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또 그 사람들이 쓰는 그건 또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폴란드에 와서 한 일주일 여행하고 가신 분들이 제가 이렇게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앉아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폴란드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저는 10년 동안 있어서 잘 모르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런 타 문화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알면 알수록 어려운 것이 그런 타 문화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소개를 한
가는 방법 소개를 할 때도 항상 예, 어떻게 간다 그리고 자기를 이제 외국에 가면은 거의 퍼스트 네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성을 안 쓰고 그런 퍼스트 네임 쓸 때 우리는 늘 이제 남을 존중해 주는 그런 것과 습성화된다 그러니까 남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혹시 저 사람 한테 신뢰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외국에서는 오히려 이름을 안 부르고 성을 부르면은 더 신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퍼스트 네임을 부르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퍼스트 네임을 했는데 퍼스트 네임 앞에다가 미스터나 미세스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아주 안 맞죠. 성에다가는 그런 것을 붙이지만 이름 앞에다가 미스터라든지 이런 것을 붙이는 경우인데 그런 것은 절대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수를 하거나 포옹을 합니다. 그래서 악수는 뭐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포옹을 할 때 보면은 대부분의 나라들은 유럽에서 두 번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하면 되는데 일부 폴란드를 비롯해서 일부 국가들은 세 번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남녀 간에 한 두 서너 번 만나면 벌써 어떤 때는 좀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도 좀 친근한 앞으로 사이로 발전될 것 같으면 처음 만나서부터도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야지 너무 세게 앉는다든지 혹은 상대방이 이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멀리 놓고 한다든지 하는 것도 또 실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자분들은 남자가 이제 핸섬하거나 좋은 아주 멋있는 사람일 때는 좀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또 이렇게 하거나 또 어떤 분들은 할머니들이 막 할머니들은 진짜 적극적으로 저한테도 막 굉장히 적극적으로 막 안고 막 그냥 소리가 쩍쩍 나도록 막 이렇게 합니다. 예, 실질적으로 예, 그럴 때도 그냥 얼굴 붉히지 마시고 그 할머니가 얼마나 젊은 동양 남자를 이렇게 아니니까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시게 되면 아마 가기 전에 명함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게 될 겁니다. 대부분이 여기는 이제 전문인 선교사님들이고 제가 아침에 와서 다 전문인 선교사님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인 선교사님으로 나가시지만 문화에 따라서는 선교사 그 비자를 안 내주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위장 취업을 해서 실제는 풀타임으로 가서 하지만 여기서 갈 때는 전문인으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 명함을 해가지고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명함을 해가지고 갈 때 명함에다가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 명함은 적은 종이 한 장에 자기에 대한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함은 한번 명함을 맞춘 집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샘플이 너무나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살펴보시고 정말 자기를 좋게 남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처음 받아봤을 때 색상이라든지 글씨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을 잘 해서 명함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는 이제 명함을 제가 저는 이제 외교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외교관들끼리는 사실 국제적인 그런 서로의 레벨이 있으니까 많은 서로가 이미 지켓을 많이 압니다. 외교관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보니까 명함을 교환하는데 이제 명함을 이제 교환하려고 딱 꺼냈는데 그러면 주로 어디서 꺼냅니까? 네, 대부분 가지고 지갑에서 막 지갑을 찢어가지고 돈 있고 그 밑에 뭐 이게 있는 데서 하나 꺼내가지고 이렇게 주더라고요. 네, 그런데
가정에서는 사실 그런 거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명함칩을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반드시 명함칩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명함칩에서 명함을 꺼내서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봤을 때 읽을 수 있도록 돌려서 내가 바로 읽는 게 아니고 받는 사람이 바로 읽을 수 있도록 명함칩에서 명함을 꺼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받을 때도 그냥 받아서 집어넣지 마시고 반드시 이렇게 명함을 한번 읽어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준다는 거예요. 그게 곧 호감을 갖고 그 사람을 존중해준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아까 그 악수에서 한 말씀 놓친 것이 있는데 어떤 문학가 요즘은 이제 위생 상태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처음에 소개를 받을 때 악수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목내로 고개만 살짝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굳이 또 악수를 하려고 악수를 전한다든지 아니면 호응을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또 그거는 실례가 됩니다. 그거는 폐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결벽증 비슷한 그런 거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악수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문입니다. 이제 남의 집을 아마 이제 선교사님들 가서 활동을 하게 되면 방문이라는 것은 아주 너무나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 방문을 할 때 외국에 든 경우에는 하여튼 방문을 할 때는 가급적 식사 시간은 피하셔야 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놓고는 식사 시간은 피하시고 꼭 피치 못해서 식사 시간을 가시게 될 때는 반드시 뭐 다른 때도 마찬가지고 꼭 사전에 전화를 해서 전화를 해놓고 시간을 약속을 받아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방문 또는 뭐 이런 데서 사교에서 소위 유럽에서는 그렇습니다. 사교에서 우리나라는 주로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이렇게 따로 초청을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만찬할 때도 보면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한국에 왔을 때 한번 실수를 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가 이제 제가 귀국했다 작년에 제가 귀국을 했습니다. 10월 달에 이제 귀국을 했는데 왔다고 저녁 식사하자 그래서 저는 당연히 부부 동반으로 한 거를 왜냐하면은 유럽에서는 초대한다 저녁 식사한다는 부부 동반이라는 건 예 당연하고 말을 안 해도 오히려 혼 싱글 같으면은 아 이번엔 싱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 얘기를 안 하면 부부 동반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아 오늘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간다 저녁 식사 준비하는 그래 뭐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뭐 머리도 만지고 화장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있는데 혹시 갑자기 혹시 이것도 남자만 초대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초대한다는 전화를 부부 동반하는 거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남자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 여기 지금 한국이지 그래서 제가 혼자 나간 적이 있는데 외국에서 어떤 유럽에서 같으면 그렇게 초대하면 안 갑니다. 사실 친구로 남자만 하라 그러면은 뭐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 안 갑니다. 그 부부가 가야지 가지. 그리고 모든 허락은 하다못해 집에 가서 세를 얻은지 가시면 집을 가서 많이 이렇게 렌트를 하게 될 것인데 사지는 않으시고 렌트를 하면은 대부분의 조합을 두 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부부가 때로는 이제 남편하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낮 시간에 부부가 다 못 나오기 때문에 남편이랑 이제 얘기를 다 하고 나면 마지막에 가서 아 이거는 우리 와이프한테 물어봐야 된다. 허락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남자하고 잘해놔도 마지막에 그 부인한테 허락이 안 떨어지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또 여자가 허락을 한 경우는 남자가 다 따라옵니다.
외국에서도 예, 그런 문화가 타 문화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방문은 가급적 오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점심 식사 이후, 저녁 식사 이전 이때에 방문을 하면은 서로 부담이 없이 가장 좋고, 우리나라 얼마 전에 그 통계 보니까 무슨 부탁을 할 일이 있거나 이런 때는 점심을 먹은 다음에 가는 게 좋다 그럽니다. 사람이 좀 포만감이 있고 그러면 마음의 여유도 생기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 가서 부탁할 일이든지 어려운 일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이 다른 때보다 잘 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심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이용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도 이제 거의 다 이 거실 문화고, 거실에 가면은 소파가 거의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보면은 소파가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대부분 많이 있는데요. 유럽 쪽에 가면은 1인용 소파가 두 개인지 많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부부가 이렇게 앉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같은 데서는 1, 2, 3명 예를 들어 있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사람이 집에 오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 동양 사람들은 예의가 굉장히 중요시한다 하는 것을 이제 많이 알려져가지고 알기 때문에 소파가 있으면 1인양 암치어니까 이제 팔걸이가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양쪽 팔걸이가 있고 그다음에 둘이 앉고 셋이 앉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소파 그 팔걸이는 암치어에 앉으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그럼 앉아야 될까요? 앉지 말아야 될까요? 네, 우리 성인사님들 나가실 분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거기 앉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집 주인 겁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비록 더 높은 사람일지라도 예. 더 높은 사람일지라도 그 자리에 가서 앉으시면 안 되고 그 옆에 2인용이나 3인용 자리에 가서 앉고 그 자리는 주인이 앉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주인도 2인용이나 3인용이 앉으면 거기에 잘 안 앉습니다. 반대쪽에 있는 2인용이나 3인용의 주인도 이렇게 앉아서 마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통상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거꾸로 우리도 그 사람들 왔을 때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한다고 가서 덥석 앉아버리면은 속으로 이 사람은 예의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를 이제 가면은 외국에서는 뭐 차 타는 것은 거의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어디를 가나 차를 아마 대부분 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차를 탈 때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운전기사가 아니고 운전기사가 운전할 때는 당연히 어디가 제일 상석이겠어요? 뒷좌석 우측이죠. 그 다음에 왼쪽, 그 다음에 앞좌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차주인이 운전을 할 경우에는 상석이 어디예요? 앞자리입니다. 그때 뒷자리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때 뒷자리에 타시게 되면은 앞에 있는 사람을 운전기사를 만들어 버립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절대적으로 차를 타실 때 뒷자리에 타시죠 라고 해도 앞자리에 가셔야 되고, 또 하나 유의할 것은 이제 부부를 많이 이렇게 또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 부부가 있고 우리 부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쪽 이제 남자가 운전을 하게 되면 그 앞자리는 누가 앉아야 될까요? 네, 반드시 그 우측 자리는 부인이 앉도록 해줘야 됩니다. 또 그 앞자리 가서 앉아야 된다 그러더라. 그거는 그냥 앞자리 가서 이렇게 앉으면 안 돼요. 그럴 때는 뒷자리 가고 그 앞자리는
그 운전하는 사람의 부인이 앉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데 유럽이나 아마 다른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도 아마 집차 형태의 집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단이 아닌 집차인 경우에는 운전을 누가 하든 상관없이 어디가 상석이었어요? 집차인 경우는 앞자리가 상석입니다. 앞자리. 그래서 같이 타야 될 사람은 탁 봐가지고 내가 제일 상석인지 아니면은 또 내가 몇 번째구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잘 그래야지 나보다 윗사람을 예우한다고 아이고 먼저 타시죠 하고 1분을 뒷자리로 보내면은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자기가 얼른 뒷자리로 가고 다른 그 사람이 앞에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그게 사소한 것 같지만 그 나라에 가서 사시게 되면은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예, 이런 호감을 주고 뭐 폐를 깨치지는 않더라도 좀 불쾌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비슷한 그런 격이라면은 늘 자기가 뒤로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아랫자리에 앉았다가 상대방이 윗자리로 올려지는 것이 모양이 좋지 앞에 자리에 앉았다가 죄송하지만 저리로 가실까요 하는 것은 훨씬 보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네요. 예약과 팁에 대해서 예약이라는 것은 외국에 나가면 아주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이제 이발이나 미용이나 뭐 식당은 말할 것도 없고 예약을 반드시 하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97년도에 처음 이제 유럽에 나갔을 때 이발을 하려고 우리나라 생각만 하고 이발소에 갔습니다. 이발소에 가니까 이발 두 분이 그냥 계시다. 그래서 머리 깎으려고 아무 생각 없이 오고 하니까 왜 왔냐고 물으더라고요. 그때 이발하러 왔다니까 예약했냐고 물어봅니다. 예약 안 했다니까 예약 안 했으면 지금 예약을 하고 갔다가 내일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쉬고 있다니까 좀 있으면 예약한 사람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와서 기다리면 안 되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예약을 하고 빈 시간에 저녁이나 아니면 내일 오라 그 시간에 맞춰서 그래서 제가 그냥 못하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약이라는 것이 아주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그렇지 않거든 쑥 들어가서 하면 되는데 네, 그런 문화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 유럽 같은 데서는 이발하고 미용하는 값이 사람이 하는 게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부부가 갈 경우에는 간단한 거는 서로 이렇게 깎아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가지고 하면 참 좋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외국한테도 많은 사람들이 특히 남자 머리는 부인이 거의 다 이렇게 맞아줍니다. 네. 워낙 비싸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미리 좀 이렇게 준비를 해가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팁입니다. 팁 문화가 우리는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아직도 팁 문화가 정착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팁은 아주 필수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팁으로다가 먹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웨이터나 웨이트레스들이 식당으로부터 받는 돈은 아주 적습니다. 계약을 할 때 아예 팁을 받을 것을 생각을 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팁을 안 주면 그 사람들이 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팁을 봉사를 서비스를 받았을 때는 약 예전에는 10%만 주면 됐는데 요즘은 거의 15%까지 올랐습니다. 팁도 그래서 10%에서 15% 이 사이에 해서 주면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팁을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이제 타 문화권에 가서는 우리는 뭐 안 준다고 해서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팁을 안 주고 나갔을 경우에는 웨이트레스가 따라 나옵니다. 따라 나와서 왜
제가 무엇을 잘못했어? 팁을 안 준다는 말을 안 합니다. 왜 안 주냐고? 제가 무엇을 손님에게 잘못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팁이라는 것은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니까 내가 잘못을 해서 팁을 못 받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냐고 물어봅니다. 그만큼 걔들은 당연히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 줬을 때 그럼 서로 무안하게 되죠.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네. 그래서 그런 일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선교지에 가게 되면은 선물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받는 경우는 아마 좀 드물 거예요. 하게 될 경우가 더 많을 건데 선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선물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밥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그래서 그런 선교지에서 선물은 꼭 큰 필요는 없습니다. 적은 선물이면 정성이 담긴 선물. 그래서 여기서 가실 때 한국적인 거 싸고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다 찾아보시면은 그런 것을 좀 충분히 준비해 가셔서 그런 거를 주고 이렇게 할 때 말문이 트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들하고 대화에 그래서 그런 선물을 준비 서로 부담이 안 가는 주는 사람 부담 안 되고 받는 사람 부담 안 되는 그런 선물을 준비해 가시고 그 다음에 선물 준비가 안 됐을 경우에는 회교권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꽃이 아주 통용화되어 있습니다. 아주 꽃을 그래서 폴란드의 경우는 거짓말을 조금 못하면 한 집 건너 꽃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꽃집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꽃을 사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꽃을 사실 때 돈에 여유가 없다고 네 송이를 여섯 송이를 사는 일은 없도록 하시고 어떻게 사야 돼요? 홀수로 한 송이 덜 사는 한이 있더라도 홀수로 사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꽃을 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물 같은 거를 가져가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는 보면 선물을 가져가서 좀 가만히 있다가 나올 때 슬그머니 방바닥 한쪽에 놓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선물은 그게 아니고요. 선물은 반드시 들어갈 때 이제 호스트나 호스테스가 맞이하셨으니까 게스트를 그때 들어가면서 이렇게 선물을 주면은 그분이 받아가 주인이 받아서 이렇게 놓고 또 이렇게 적을 때는 아 이거 뜯어봐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주인이 아무래도 뜯어봐요. 뜯어보고 아 고맙다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마찬가지 선물 혹시 받으면은 그 주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반드시 선물을 그 앞에 뜯어보고 이렇게 많은 그런 만찬이나 이런 게 아닐 경우에는 그리고 그 선물에 대해서 고맙다 그리고 좀 이야기도 나누고 아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 뭐냐 이랬는데 그러면 이제 말도 이렇게 배우게 되고 또 문화를 알고 또 친숙해지거든요. 그래서 선물은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레스토랑 이제 레스토랑에서 액티비티를 간단하게 하면은 레스토랑에 들어가면은 우선 우리는 들어가가지고 빈자리 있으면 아무 데나 가서 앉지 않습니까 주로 근데 잘 때 여기 가서는 들어가서 빈자리가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거기 가서 덥석 앉지 마시고 반드시 입구에서 이렇게 카운터에 이제 서 있으면은 그렇게 웨이터나 웨이트리스가 나와가지고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면 안내를 해주면 안내해 주는 자리에 가서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에티켓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약을 하고 갔을 때 예약 시간마다 늦을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래픽잼이나 해서 차가 밀려서 늦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화를 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차가 늦어서 지금 그렇다. 만약에 전화 예약을 해놓고 30분 이상 늦었는데 안 오면은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을 받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가서 난피를 당하게 되죠. 자리가 없어서. 그러니까 반드시 연락을 중간에 해주고 내가 지금 차가 이런 사유 때문에 늦는데 반드시 갈 거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레스토랑에 가면은 어디 앉을 것인가 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좌석을 같이 간 일행들이 있는데 주제국 사람들을 모실 때 주로 많이 초대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가서 앉을 때 상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출입구 문을 바라다 보는 반대쪽, 그러니까 문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쪽이 상석 쪽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문을 등지는 쪽이 그 다음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그게 없으면은 정원을 바라다 볼 수 있으면서 앉는 쪽이 상석입니다. 그래서 내가 밖에 바라보기 좋다고 손님 초대해놓고 내가 딱 좋은 데 앉고 초대한 손님은 나만 바라보라고 반대쪽에 앉으면 그런 경우는 없어야지. 그 다음에 유럽에 가면 거의 집집마다 이 레스토랑도 이렇게 벽난로가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벽난로 문화가 적은데 벽난로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벽난로가 있으면 벽난로가 있는 그런 벽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 거기가 상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우선 기본적인 것은 봐서 좋은 조건에 있는 것이 상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크게 그 다음에 이제 주문을 할 때입니다. 주문을 할 때 제가 이제 대사관에 있으면서 그런 내용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마 성교사님들 하시게 되면은 아마 뭐 교회 이제 다니는 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뭐 단기 선교팀이 많이 옵니다. 사실 이제 오면은 그분들은 이제 계신 선교사님들만 믿고 왔기 때문에 식당에 가서 식사하게 되잖아요. 어디든지 가면은 말도 잘 안 통하고 뭐 음식 이름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가서 이렇게 많이 올 때는 뭐 한 10여 명 이상 오셨으면 선교사님 가서 이렇게 하는데 가서 뭐 먹을까 그러면 이제 어느 한 분 메뉴판 다 갖다 줍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뭐 그 나라 말만 써 있고 하니까 특히 그 영어도 안 써 있는 그런 경우 나라도 있습니다. 동북권 쪽에 가면은 그 나라 말만 써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 같은 폴란드 말만 써 있는 겁니다. 그럼 한자도 모릅니다. 도대체 뭔지. 그럼 이제 어느 한 분이 그래도 그 중에서 뭘 하나 시킵니다. 뭐 스테이크 뭐를 하다 그러면 다 뭐라고 해요? 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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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는 미포 이제 똑같은 메뉴는 몇몇 개로 다 시켜버립니다. 그런 경우는 다시 그 식당에서 그렇게 금방 똑같은 메뉴를 준비할 수 있지만 또 난감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선생님들 물어가지고 이 뭐가 좋냐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먹고 싶은 거 시키면 됩니다. 네, 그리고 물어보는 거가 절대 그 신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창피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경우 주문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각 어느 나라에나 가면은 이 절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절기가 이제 우리는 성교사님들이시니까 제일 큰 절기가 뭐겠어요? 크리스마스하고 부활절을. 네. 그런데 이제 주로 크리스마스 때 카드를 많이 보내게 됩니다. 그 카드를 보내게 될 때 지금은 좋은 카드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가나 카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카드에 이미 좋은 말은 다 써 있습니다. 사실 좋은 말은 다 인쇄가 내가 다 써 있기 때문에 이거 뭐 다 써 있는데 굳이 내가 뭘 몇 쓸 필요 있느냐 해가지고 보내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거기다가 자기 친필로 인쇄하지 마시고 친필에다가 조그만한 글이라도 반드시 적고 자기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해서 보내는 것이 예입니다. 그래야지 받는 사람도 기쁘게 받을 수가 있고 성의가 있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 서양도 마찬가지로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제 가면 2부가 있는데 크리스마스 이제 전날 전략이죠. 그런 경우는
유럽에서는 거의 99%가 가족, 100%라고 해야 됩니다. 가족들하고 보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는. 그리고 폴란드의 경우는 가족이 뭐 이제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다 옵니다. 부모님들한테. 부모님들 거의 이제 부모님들 집으로 오는데 해서 하면은 그날 저녁에는 폴란드에게는 12가지 생선만 차려놓습니다. 고기는 일체 안 넣습니다. 생선만 12가지, 다른 12가지 생선을 넣고 그 다음에 한 잔은 피워 넣습니다. 식구가 10명이라 그러면 11잔을 만들어서 똑같이 넣습니다. 스푼, 그다음 포크, 디쉬 다 넣고 그래서 제가 이건 뭐냐 그러니까 누구 자리에 있어요? 예, 예수님 자리에요. 근데 누가 그 자리에 앉느냐? 물론 비워 놓을 수도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런데 혹시도 모를 그 시간에 배가 고파서 자기 집을 지나가다 누가 초인종을 눌러서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집에 들여서 그 자리에 앉도록 해서 같이 그 크리스마스 이브를 외롭게 지내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참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꼭 어떤 예수님 형상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그 호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에는 가족들만 한다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을 초대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거의 안 해요. 진짜 10년 이상 계신 폴란드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초대받았다는 사람은 제가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 대우가 잘 될 때는 한 천여 명 이상 있었거든요, 폴란드에. 그런데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근데 저는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저는 두 번을 받았었는데, 한 번은 제 개인 사정으로 익스큐즈하고 못 갔고, 한 번은 이제 갔습니다. 그래 가보니까 정말 그래서 제가 거길 갔다 왔다 저는 처음에는 그게 그렇게 심각하게 한지 몰라서 제가 이제 나 폴란드 그 집에 초대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외에 갔다 왔다 그러니까 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친하면은 그렇게 집에 초대를 했나 이분이네. 그거는 그야말로 자기 가족이라 생각을 할 정도가 됐기 때문에 초대된 거랍니다. 그래서 소비자님도 가셔서 이제 하시게 되면은 아마 그렇게 초대를 받을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나를 저 사람들이 친구, 패밀리로 생각하는 완전히 가족을 생각하려고 하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갈 때는 크리스마스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선물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거절까지 만든 그날은 꼭 선물 가져가셔가지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데 치킨만 트리 다 해놓습니다. 그럼 트리 밑에다 이렇게 놓기도 하고 들어가드리기도 하고 그러면 그날만큼은 이브날은 선물 안 끌립니다. 그날만큼은 과연 내비두고 그 이튿날 이제 가족들이 같이 그것을 이렇게 뜯으면서 이제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유럽의 크리스마스 문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문화권에 가서 조심해야 될 것들 중에 우리는 만나면은 우선 뭐부터 물어봐요? 나이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나이가 전혀 상관이 별로 없는데 우선 나이 두다가 한번 탁 누르고 들어가려고 탁 봐가지고 나보다 나이가 좀 적다 싶은 사람은 나이가 몇 살이냐고 이렇게 저도 처음 작년에 귀국해서 좀 황당하더라고요. 목욕을 하고 있는데 목욕탕에서 뭐 말을 금방 모르는 사람끼리 만났는데 다 옷 다 벗고 있는데 나이가 몇 살이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절대 탐험권에 가셔서는 나이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다 예, 나이가 많든 적든 그 사람들은 프렌드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이, 그 다음에 신체적인 키, 체중, 뭐 가슴, 허리 둘레, 엉덩이 크기, 뭐 기타 등등 개인적인 질문, 그 다음에 사적 사항들, 뭐 다른 사람이 산 물건값, 이거 얼마 주고 샀느냐, 뭐 이런 거. 또 렌트 했으면 이거 얼마 주고 렌트 했느냐 우리 그런 거 잘 물어보잖아요. 왜 그렇게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보험금, 월급은 뭐 은행 저금 또 뭐 가정부 월급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가면 가정부들을 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다 틀려요. 가정부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실례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괜찮을지 모르지만 외국에서는 남의 집에 가서 그런 거 물어보지 않도록 그렇게 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막 하게 되면 만찬 초대를 하게도 되고 만찬 초대를 받아서 가시기도 될 겁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만찬에 가실 때 초대장을 보내거나 초대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복장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복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한국에서는 뭐 어느 복장을 입고 가든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외국에서는 그 복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찬에 아마 성회사님들이기 때문에 많이 초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많이 이렇게 접촉을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인포멀 이렇게 써 있는 적이 있으면 인포멀 이거 포멀하지 않네 하고 캐주얼을 입고 가면은 인포멀이 어떤 거겠어요? 인포멀. 인포멀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복장이 인포멀입니다. 네. 인포멀이라고 있으면 반드시 넥타이를 매시고 가야 됩니다. 인포멀이라 해가지고 캐주얼이라는 것은 반드시 캐주얼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캐주얼이라고. 인포멀은 현재 적어도 복장이고 캐주얼은 이제 지금 여러분들 복장이 캐주얼.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아주 친하게 아주 가든에서 그냥 바비큐에 먹고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알려주기도 합니다. 정말로 베리 캐주얼한 거니까 절대 청바지 입고 혹은 지니나 입고 오라고 이렇게 또 친절하게 전화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애매할 경우는 남자분들 경우는 넥타이를 하고 가세요.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그랬다가 다른 사람들이 넥타이 다 풀고 있으면 풀어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근데 넥타이를 안 하고 갔는데 다 넥타이를 메고 있다. 그러면 참 난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넥타이를 반드시 싸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하고 갔다가 푸는 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괜찮습니다. 봐가지고. 그런데 그런 경우를 저는 한두 번 봤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캐주얼을 입고 왔는데 혼자 다 정장을 입고 오신 그런 분들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조심해줘야 될 거예요. 좀 끝내야지 되죠. 네, 그러면은 제가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만 제가 이제 대사관이 있었기 때문에 대사관 여러분들은 어차피 끼게 되면 어느 나라에 가든지 간에 교민 그 사회에 소속이 됩니다. 그 교민 사회에 교회를 나가든 안 나가든. 교민사회의 일원이 되면은 그 나라에 가면은 대사관이 있습니다. 대사관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국경일 행사를 하게 됩니다. 국경일 행사는 대사관에서 하게 되는데 통상 지금 현재 90% 이상이 10월 3일 국경일 행사를 우리는 국경일 행사로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경일 행사는 우리 한인들한테는 모두 다 초청장이 다 나갑니다. 누구든지 와서 이렇게 국경일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데 조심할 거는 그 국경일 행사에는 그 나라의 그 소위 고위층들과 또 다른 외교관들, 다른 나라에, 그 나라에 와 있는 외교관들이 다 초청이 됩니다. 그래서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럴 때 갈 때는 반드시 복장을 정장을 하고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 그런데 거의 가급적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될 거는 아이들이 어리다가지고 아이들 데려가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가서 막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면은 그 나라에 대한 손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대사관에서 한번 국경에 행사를 하는데 아주 하도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 유학생들이 와 있었는데
유학생들 어린 그 좀 결혼한 유학생들이 와서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애들이 막 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외국인들한테 반대하고 그 다음에 또 젊은 유학생들은 막 배꼽티를 입고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아주 그 대사님하고 저희들 외교관들이 아주 그날 아주 낯이 뜨거워가지고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교민사 그 할 때 교민회장 통해가지고 아 우리가 그 국경이 행사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올 때는 좀 그런 복장이나 아이들을 자제해 달라고 그렇게 한적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몰라서 그렇게 할 경우 아니 뭐 우리나라 국경이네 내가 한국 사람을 가는데 어때? 라고 생각을 대범하게 하신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배려를 해주지 못하고 남을 존중하지 못하고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아주 조심을 해줘야 돼요. 그 대신 언제 괜찮으냐? 대부분의 나라는 가면은 음력 설 때, 음력 설 때는 외국 사람들은 안 부르고 교민들만 초대를 해서 이렇게 떡국이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하는 대사님에 따라 틀립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이들 데리고 뭐 어떻게 가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가서 이제 마음껏 한국 사람들끼리 즐기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면 결국 어느 나라 어느 문화권에 가든지 간에 상식을 선에서 생각하시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초상식적으로 하시거나 비상식적으로 하시거나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상식 선에서 잘 건전한 상식 속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외국의 문화들은 남을 배려하는 문화가 참 우선합니다. 우리는 내 자식 기 죽이면 안 되니까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처럼 남을 배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민사회 가셔서 이제 선교사님들 활동을 이렇게 하실 때 교민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교민들하고의 관계도 잘 못하면서 선교한다 그러는 것은 때로는 글쎄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97년도에 나갈 때 오목사님하고 이렇게 그거 할 때 오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이제 다 얘기를 하시겠지만 가서 무슨 뭐 다락방을 한다 뭐 선교 이렇게 한다 하면서 현지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절대 현지 목사님이 시간을 하지 마라 하시는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괜히 가가지고 잘 돼 있는 현지 교회 가서 뭐 내가 선교사로 왔다고 해서 가서 별난 짓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교민사회나 교회에 누가 되는 경우도 있다. 좋은 의미로 했지만 뜻은 좋았는데 결과는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그래서 저도 처음 가서 한 1년 동안은 일체 안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어떤 다른 분을 통해서 제 입이 아니라 다른 분의 입을 통해서 우리 성경 공부를 하면 좋겠다. 뭐 이런 게 해서 자연스럽게 성경 공부를 해서 처음에는 한 서너 명이 모이다가 나중에 30여 명까지 이렇게 다락방이 생겨서 바르사바 다락방을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목사님 모셔가지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 다음에 한국 목사님이랬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목사님을 가끔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게 그 목사님과의 좋은 그런 관계를 가졌을 때 더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제 선교에 손에 큰 뜻을 품고 이제 나가시기 때문에 가셔서 늘 기도하게 하시는 결국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지혜를 구하면 그때그때 지혜를 주시고 또 자녀들을 데려가시는 분들은
선교 우리는 중요하지만 가서 자녀들 돌보는 거 선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자녀가 그 선교사 자녀가 막 엉망이 되는데 그 선교사님 선교한다고 막 뛰어다니면은 옆에서 볼 때 안쓰럽기도 하고 선교 무슨 말씀 이야기죠?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우선 잘 이렇게 살필 줄 아는 그런 선교사님이 다 되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을 많이 하시고 나중에 또 뵙기를 해서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좋으셨죠? 이런 강의를 듣는 기수가 여러분 처음입니다. 계속 모시려고 했는데 저희가 좋은 강사분이 없어서 못했던 강의인데 다시 선교사님께서 귀의해 주셔서 강사로 선교해 주셨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앞으로 IDC의 강의가 계속 들어와야 될 강의입니다. 여러분 계속 소개해 주시고요. 후배들에게도 추천을 해 주십시오. 이제 그 조별 모임 시간을 가지고